네, 오늘은 성경은 무엇인가 여섯 번째 시간으로 배운 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또 암기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그것을 성경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좀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인격이 먼저 변화돼야 되고 인격이 변화됨으로 당연히 드러나는 행동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삶의 적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은 것들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바로 그 적용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삶까지 도달해야만이 우리가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알면서 성경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도 좋지 않은 것이다. 다를 바 없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성경을 구약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와 같이 알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면 내가 행하는 것이 죄인지 모르죠. 근데 이미 알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제가 46절에 49절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도 어찌하여 나가서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이 사람은 바로 듣고 행하는 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잘 지었다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평소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하는 사람인지 안 행하는 사람인지 말씀대로. 근데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춧돌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 때 아주 평화로운 그런 날씨 속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 듣고 행하는 자는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지만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곧 집이 무너짐이 파괴됨이 심하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함에 인해서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 해석하면서도 그대로 적용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무엇보다도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되어지는 삶이며
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은 성경의 균업적인 방법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제 균업법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을 연구할 때 어떤 연역적, 반대적인 개념이 연역적이죠. 연역적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죽는다. 죽는다는 명제를 딱 인정하고 그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균업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었다. 고로 사람은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현상 속에서 현상을 발견하고 그 현상 속에서 이제 주제를, 명제를 찾는 방법이 균업법적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목사님이 바로 성경을 연구할 때는 그렇게 균업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물음표, 퀘스천 맞고 왜 그럴까? 이제 뭐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왜, 어떻게, how 뭐 이런 식으로 when 뭐 이런 거를 스스로 질문을 막 던지면서 그 속에서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이 이 균업법적 방법인데, 어쨌든 그런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속에서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그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적용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아홉 가지 질문을 이제 그분이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서, 성경 본문에서 내가 따라야 될 모범이 있는가? 어떤 뭐 실제적인 믿음의 어떤 조상, 믿음의 어떤 열조, 삶 속에서 내가 따라야 될 모범이 있는가? 혹은 내가 말씀 속에서 피해야 될 죄가 있는가? 말씀을 나한테 비춰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가?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있는가? 바로 커버넌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반복해서 드려야 될 기도가 있는가?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는가? 내가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가? 인격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내가 암송해야 될 성구가 있는가? 혹은 내가 고쳐야 될 오류가 있는가? 내가 직면해야 될 도전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서 내가 그 적용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아홉 가지 질문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에 맞춰서 바로 어플리케이션이죠. 적용이에요.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그것을 이제 스스로 말씀 속에서 찾는 거죠.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의 만족을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록된 말씀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내가 체험을 하게 되면 더욱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결국 그냥 지식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들은 것은 잊어버린다. 본 것은 기억한다. 그러나 직접 행한 것은 완전히 이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날의 심리학에서도 이 사실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줬는데요. 이제 들은 것의 10%를 우리가 기억하고,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듣고 본 것은 50%, 그리고 듣고 보고 행한 것은 90%를 이제 기억한다라고 심리학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만큼 말씀을 우리 속에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꼭 적용하는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자신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DL 무디 목사님,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그분의 성경책 곳곳에 TP라는 이렇게 이니셜 같은 글씨를 많이 새겨놨다고 그래요. 근데 이 TP라는 것은 Tested Proved.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직접 자기가 체험한 것을 성경 구절 뒤에다가 TP라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무수히 많은 성경 본문 속에다 그런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곧 간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문자로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난 말씀이다라는 것이 바로 간증이죠. 간증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구체적인 속에서 내가 체험해서 바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이 바로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체험의 신앙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런 간증의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간증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정말 든든히 서갈 수가 있고 특별히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의 어떤 체험이 내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내 평생에 나의 믿음의 큰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또 닥쳐왔을 때도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그때도 일하시고 그때도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간증의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간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간증이 결국은 내 삶을 나의 믿음을 돈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라든가 초신자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도 이것이 믿음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만나주셨던,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도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라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대임 명령 속에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배운 그것을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한다는 것은 이제 행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에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암기하고 또 배운 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것이다. 계시록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 경건의 수단은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삶, 그리고 말씀의 삶. 오늘까지 이제 말씀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구체적인 성경 목록과 성경을 찾는 것 구체적인 거를 그거는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겠지만 실제적인 내용들은 이제 오늘로 성경이 마치는데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이제까지 여러분이 살펴봤던 여섯 번째 시간이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일곱 번째 시간하고 마칠 텐데요. 성경이라는 주제는.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